6월 28일 매일 말씀 묵상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이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차원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축복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일 것입니다. 질병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또 아픔이 있고요, 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것 있죠. 질병을 대하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차이점.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병은 저주입니다. 고난이고요. 그리고 불평할 일이고요. 불만 가질 일. 또 어려움이고요. 그 병으로 인하여서 다른 일들까지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의 행복이 깨어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병은 저주가 되어집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은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 곧 죄로 인하여서 벌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음을 주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겨진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차이점이 나는 불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건 믿음의 차원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정말 이렇게 똑같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 병으로 인하여서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병을 기쁨으로 축복의 도구로 여기면서 축복이라 여기면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아, 정말 저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매일매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30대 정도.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그 지체장애. 몸은 성장하지만, 마음은 또 지적인 능력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육신의 병까지 갖고 있어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줘야 되고 또그 이렇게 몸을 케어를 해줘야 되는, 정말 그 아이 옆에서 항상 떠나지 못하고 오직 아이만을 돌보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정말 안타깝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정말 그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전혀 이것이 힘들다거나 정말 뭐 빨리 이 아이를 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어떤 절망하거나 회의하거나 불평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것이 정말 새가 지저귀는 또 아이의 웃음이 천사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뭐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자기는 뭐 힘들게 볼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전혀 전혀 힘들지 않았고 그 아이가 축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 미국 방송을 하나 이제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부부가 지금도 그 아이 또 마찬가지로 장애로 이렇게 자라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축복이라면서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아이 때문에 경험하는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또 부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또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와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곧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생겨진 그러한 것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고통도 아픔도 하나님의 저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절대 저주나 아픔이나 고통과 불평, 불만할, 좌절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그 십자가로 그 온몸으로 다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수 있게 되어지겠죠.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손가락질 할수 있는 또 불평할 수 있는 일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그 아이의 그 아픔, 지체장애라는 것또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질병이 되어지고 또 고통이 되어지시고 불평과 불만과 좌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축복으로 와 닿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이 질병이고 그것이 불평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말 은밀히 내려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경험하는 것들, 내가 오늘 당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손가락질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것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졌고, 정말로 그것은 정말로 진실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손으로 와 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으라 하는 것인가? 그 악이 우리들에게 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연약한 질병들을 다 짊어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그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누릴 수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을 한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 죽음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사실로 믿는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저주는 없습니다. 오직 축복만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이 생겨지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내게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받겨진 것이 무엇인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모든 것에 뭐 좋은 것에는 좋아하고 나쁜 것에는 불평하는 또 회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에는 저주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경험하는 삶이지. 그래서 모든 것에 자족하며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모든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냥 정말 말로만 그렇게 축복 아니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이 내게 선으로 바꿔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축복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